전략농장입니다. 이제 모두가 기다려주신 픽시프록들이 들어왔습니다. 얘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애완개구리에선 가장 크다고 할수 있고요. 엄청 많다. 110마리가 들어왔어요. 일단은 더 들어올 예정이고요. 일단 가장 먼저 개구리가 된 애들. 그러니까 뭐 가장 잘 자란 애들이죠. 개들만 다 가져왔고요. 또 애들 개구리 되면 더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귀뚜라미 남은 건가 이거? 아니지. 제가 얘들이 어제 새벽이 늦게 돌았어요. 해서 아 영상은 내일 찍어야지 하고 귀뚜라미 300마리 정도 풀어놓고 퇴근한 다음에 오늘 근데 귀뚜라미가 없네? 귀뚜라미 남은 거다 뿌려놓고 갔거든요? 얘를 피딩 영상 보여드리려 했는데 귀뚜라미가 없어. 내일 들어오는데. 피딩 영상은 추후에 한번더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피딩 영상 없이 갑니다. 아 이게 먹이가 귀뚜라미 좀만 남겨놓을 걸. 남은 귀뚜라미 다 털어놓고 갔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픽시프록들은 합사가 용이하게 가능하고요. 먹성이 좋고 그냥 귀뚜라미를 때려 넣으면 돼요. 지금 100마리 단위도 이렇게 합사가 되기 때문에 뭐한 마리, 다섯 마리, 열 마리 이 정도 합사는 일도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귀엽게 생긴 픽시프록들이 너 한번 씻고 나와라. 와, 근데 어제보다 더 커졌다. 그새 진짜 빨리 간다. 이렇게 귀여운 픽시프록들 이건 못 참죠. 얘들이 크면 어떻게 되냐? 저기 덩치행님 나와. 얘도 뭐 별로 큰 편은 아니에요. 픽시치고 이렇게 됩니다. 수컷이 이만해지고 암컷들은 요만해지고요. 픽시들은 개구리들을 잘 건들지 않아서 합사, 다른 개구리랑도 합사가 되는데 그래도 덩치 차이가 너무 나면은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아 이게 피딩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물론 내가 뭐 자초한 거지만. 자, 일단 얘들은 한 마리 45,000원에 분양 중이고요. 아, 솔직히 지금 여기 한 80%는 이미 분양이 됐어요. 다른 샵으로 가요. 그래서 얘들은 여기저기 샵에서 볼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약농장, YNK 랩타일, 더 베스트 팜, 뭐 파우나 스토어 이런 등등 샵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입양을 하시고요. 입양하시기 전에 꼭 알약농장 보고 왔다 라고 말하면 서비스 줄 수도 있어요. 알약농장에서 영상 보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럼 귀뚜라미라도 주겠죠. 안 주면은 화낸다 그러세요. 그럼 줄 거예요. 자.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진짜 귀엽다. 겁쟁이들. 나중에 크면은 도망가지도 않아요. 완전 개구리 떼. 그래서 일단은 110마리고요. 점차 더 들어올 겁니다. 자, 일단은 짧은 영상으로 오늘 전 마쳐볼게요. 영상 봐주신 분들은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은 다음 영상으로 아마 메가불들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 영상으로 피딩 영상이나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